빨갛게 잘 익은 토마토와 제철 과일 수박과 복숭아가 진열되어 있고 수족관 속의 다양한 어패류까지 싱싱한 해산물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은 송파구 가랑골입니다. 이곳 가랑골에서 특별한 여름철 이벤트가 열렸는데요. 아이들을 위한 야외 물놀이장이 마련됐습니다. 가랑골은 가락시장이 현대화 사업을 통해서 최신식 현대 시장으로 재탄생한 시장이에요. 그래서 이번 8월 달에 가랑골 하늘길 물놀이장을 통해서 유통인과 지역 주민이 상생하는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을 했고요. 가랑골 3층 유휴 공간이 어린이 전용 물놀이장으로 탄생했습니다. 아이들의 높이에 맞춰진 물 깊이, 매일 수돗물로 채워집니다. 우리 친구들 여기 뭐하러 왔어요? 물놀이하러 왔어요! 신나게 물장구를 치고 물총놀이를 하는 아이들. 옆에는 워터슬라이드가 마련돼서 아이들의 인기를 한 몸에 받았는데요. 워터파크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아이들이 하루 더위를 이겨내기엔 충분한 놀이터입니다. 너무 더웠는데 물놀이 하니까 너무 시원해요. 좋아요. 친구들하고 물속에서 노니까 너무 좋아요. 실내에도 놀이장이 마련됐는데요. 넓은 볼풀장과 에어바운스를 타고 놀 수 있고 엄마들은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한눈에 볼 수 있어서 안심입니다. 평소에 가랑골 마트 장을 보는데 장 보면 수영장을 이용할 수 있다고 해서 오게 됐거든요. 장 보고 아이들도 편하게 놀 수 있고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 오는 15일까지 열리는 가랑골 하늘길 물놀이장. 어른들은 농수산물 시장에서 장도 보고 함께 따라 나선 아이들은 물놀이를 할 수 있어 일석이조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TBS 리포트입니다.